언젠간 슈퍼개미! 오늘은 파란 옷 입었습니다. 왜? 파란 날인. 야, 시퍼러. 전부 다 시퍼래. 전부 다 시퍼래. 오, 시퍼러.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. 잘하고 못하고는 하락장에서 이제 나온다니까. 이제 냉철 거품 좀 꺼졌지, 이제? 네. 냉철 거품 꺼졌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보면. 아, 근데 여보. 그런 생각 들잖아. 왜 그거 한 종목 갖다가 몰빵 쳐서 70, 80% 먹으면 되지. 왜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막 짜잘하게 막 매매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30% 먹으려고 그 개고생하는지. 궁금하지 않아, 자기? 그런 생각 안 들어? 언니,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자기. 쪽박 차면 어떡해. 자기 똑똑한데? 자기 똑똑한. 그렇지. 봐봐. 오늘 아침에 내가 SM 라이프 디자인 시초가에 다 깠어, 남은 것들. 싹 깠어. 올라가면서 순차로 죽이고 오늘 싹 깠어. 사실 그냥 꾹 들고 있다가 오늘 까도 더 남는 건데 왜 그런 짓을 왜 해? 모르니까. 내일 어떻게. 어, 그렇지. 모르니까 그래. 내가 쓰는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야.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거는 돌발 변수는 리스크거든? 그 돌발 변수가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나도 대응이 가능한 거지. 막 그날 봐서 종목이 만 열몇 종목, 막 20종목 이렇게 돼, 계좌마다. 어떤 종목은 많아. 많단 말이야. 종목은 많을수록 리스크가 주는 거야. 돌발 변수에 대응이 쉬워. 그래서 수익률은 좀 줄겠지.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. 100% 한 종목을 몰빵 치는 거하고, 100% 수익 나는 종목, 세 종목을 들고 있는 거하고, 수익률이 어떻겠어? 똑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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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리스크는? 적어. 리스크는 줄어. 많이 줄지. 많이 준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.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돼 있어? 어? 지금 주식하고 자산들이 나눠져 있잖아. 부동산하고.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돼? 노래는 에어반, 공기반. 어? 주식은? 스탁반, 주식반. 주식반, 부동산반. 이렇게 해놓잖아. 주식반, 부동산반. 사실 주식을 분사지면 리스크는 없어. 그냥 부동산을 산 거는, 어? 바보짓이지. 탄핵될 줄 몰랐지. 아니야. 그 땅, 우리 나중에 큰 빚 볼 거야.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수익률이 더 좋았어. 못 팔아서 그렇지. 그림의 떡. 자, 오늘 이제 장이 빠지는데, 이렇게 장이 빠질 때 나 같은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야. 오늘 봐봐. 내가 그때 샀던 거 어때? 팜스코 대박 났지? 대박 났지? 어? 정다운 어제 막 사고 아침에 막 정다운 3% 빠지더라고. 막 샀어. 어? 다 반등하잖아. 그리고 이지바이오 맞냐? 아, 이거 해야지. 하지 마. 호! 페이크를 한번 주고, 어? 이 복싱 잘하는 사람, 페이크 잘 주는 사람 복싱 잘하거든? 어? 슉! 빡! 이제 봐, 아, 근데 좀 줄여야겠다, 지금. 봐, 오늘 같은 날, 어? 팜스코, 팜스토리, 지금 팍 폭등했어. 막 깠지? 다 깠어, 다 깠어. 정다운만 빼고. 정다운은 왜 안 팔았냐며? 정다운 오늘까지 막 샀거든, 아까 3% 빠져가지고.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야. 그래서 아, 근데 6%까지 오르더라고. 그래서 안 팔고 있어. 한 10%는 가겠다. 실적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안 팔고 있었는데 도로 내려왔어. 그래서 못 팔았어. 정다운은 그냥 들고 있는 걸로 다 팔았어. 그리고 아침에 뭐야, SM 라이프 디자인 시초가에다가 그냥 다 밀어버렸지. 없어. 그리고 사바 네트워크 좀 있는데 막 폭락하잖아. 위에서 많이 팔았잖아. 어? 그리고 오늘 장 썩썩하니까 한진칼 봐봐. 한진칼 이거 봐. 주식 이런 거. 근데 이거 뭐 어? 여기서 붙었어 봐. 개쫄리지 지금. 며칠째야. 음봉 며칠째야. 고점 대비 25%야. 맨 고점에서 레버리 썼잖아? 풀 레버리 썼잖아? 그럼 이제 털리는 거야. 이제 털리는 거야. 이렇게 주식이 무서운 거라니까. 이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보다 잘하는 형도 있지만 나보다 더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. 그 무슨 차이냐면 이게 경험이에요. 경험하고 또 개개인의 또 재능도 있고 이렇게 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딱 대처하잖아. 오늘 장 무너지게 어? 오늘 이제 박살 나겠다 생각했는데 또 사료주들 그때 막 채워놓은 것들 막 급등해가지고 싹 먹잖아.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수 나쁜 놈은 앞으로 넘어져도 아무 문제 없네? 뒤로 넘어져도 아무 문제 없네? 털털털 깨끗해. 어떤 사람은 살짝 뚝 넘어졌는데 막 갈비뼈 다 부러져. 자전거 타다가 여기 막 다 부러지고 나 막 떼굴떼굴 막 굴렀어. 다 일어났는데 멀쩡해.
괜찮은데? 자전거 좀 비싼 건데. 자전거도 멀쩡해. 주식은 운입니다, 여러분. 끝. 공부는 뭐다? 공부는 유전자야. 공부 잘하는 집안은 집안이 다 공부 다 잘해. 자긴 노 코멘트. 노 코멘트. 그래, 자기 의대 나온 여자 아니야. 이거 오해하겠다. 이거 확실히 해야겠다. 의대가 아니라 의대. 의대? 자기? 널리. 을지대학교? 을지대학교? 을지대학교 좋은 학교 왜 그래? 을지대학교. 그 좋은 과 나왔잖아. 그 전문직으로 있었잖아. 병원에 있었잖아. 야, 이거 뭐야. 막 오늘 급등하다가 막, 와, 이거. 아, 근데 내가 산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판 거는 또 얘기해야지. 오늘 자료들도 쫙쫙 밀어버렸고, 아스트도 팔았어. 내가 팔았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. 어, 팜스쿠랑 그런 것들 쭉 팔았네. 엔터주하고. SM. 빠이빠이야. 3내만 이제 조금 있고. 3내 조금 있는 것도 이제 의미 없어. 이제 이거는 그냥 얘가 이제 종착점이 어딘지 그냥 궁금해서 들고 있는 거지. 도로 빠졌으면 좋겠어. 도로 다 빠지면은 뭐 또 좀 사지 뭐. 알잖아. 쉽잖아.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돼요. 아, 이거 또 가르치는 것 같다. 주식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샀냐면 오늘 이마트 또 사고, 저 동원 FMB 사고. 이게 주식은 근성이라니까. 주식은 근성이야. 이마트 네가 가나 안 가나 한번 지켜본다 내가. 끝까지 사서 먹는 거지. 어, 이렇게 한 주씩 사다가 어느 순간 막 천 주씩 막 살 때도 있을 거야. 이게 딱 그 타이밍이 딱 와. 지금은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오늘 뭐 이지바이오 판 거 수익금 갖다가 한 주씩 살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.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슈퍼게미 언젠간 슈퍼게미 되겠죠? 뭐 장은 오늘 그렇고 내가 이제 메일도 많이 왔잖아.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답장을 해드리고 있어요. 거의 웬만하면은 좀 답장을 좀 해드리라 그래. 어, 그 길게 되게 정성들을 쓰셨는데 저거 할 순 없잖아. 근데 이제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케이스하고 도와드릴 수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오늘 1, 2부로 나눠가지고 내 거 떼우려고 그래서 파란 도목 입었어. 내가 사실은 최근에 가장 내가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내 생각에는 그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그 장인어른이야. 장인어른. 장인어른이랑 나랑 이제 2014년도에 만났지. 이제 과거 영상 보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 나와요. 그 다음에 한 1년간 신경전을 하다가 장인을 이 악의 구렁텅이 이 주식판으로 끌어들여. 우리 큰애 낳고 2015년도였지. 근데 마침 2015년도에 그때부터 나의 슬럼프가 시작됐어. 장인 알잖아. 그 장인한테 이제 주식을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장인이 또 그래도 타이를 믿고 마통을 끌어다가 3억을 끌어다가 박았지. 처음에 한 1억 정도 했는데 15년도에 장이 좋은 거야. 뭐 주식이 막 쫙쫙 오르는 거야. 그래서 1억도 하고 1억도 3억을 하신 거야. 근데 장인이 학교 선생님이에요. 월급 얼마나 되겠어.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장인어른을 딱 만났을 때도 재산이 그때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 있었고 그게 아마 시가 5억 정도 했던 거야.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사셨던 게 그게 5억이었어.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전세 하나 살고 계셨고 현금은 거의 없는 거지. 그리고 강원도에 땅이 좀 있으셨고 나중에 은퇴해서 사시려고 했던 땅이 하나 있으셨고 뭐 그게 다지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시골에 이제 그 물려받을 어? 100만 평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중자산, 문중자산이에요. 그건 뭐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이제 물려받으셨는데 아버님 재산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나 중산층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. 그냥 평범한 우리 처갓집에 애들이 셋이에요. 선생님 외보리로 해가지고 월급 뻔한데 실수령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나? 이제 좀 있으면은 은퇴하시는데 그 정도 정도 돼. 그러면 알잖아. 얼마나 빠듯했겠어. 그거 해가지고 또 뭐 자기도 뭐 알바하고 막 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했잖아. 학비하고.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어. 그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선생님 중에 최대로 많이 모으신 거야.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봤더니 재산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세가 만료됐는데 또 전세를 가시겠다는 거야. 학교 앞에 전세를 사셨거든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전세 들어가면 죽는 거야. 그래서 아버님 이거 집 사야 된다고. 그래서 거의 진짜 반강제로 부동산 다녀가지고 집을 산 거 아니야 그때. 아파트인데 2층 집을 샀어요. 그때 매물 나온 게 뭐 한 5억 얼마 때 나온 게 있는데 그걸 한 4억 중반쯤에 사셨어요.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아파트를 그 단지 내에서 가장 싸게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장인어른이야. 내가 볼 땐 영원히 아마 거기다가 내가 볼 때 상패 딱 거기다 이 아파트 가장 싸게 산 사람 해가지고 거기다 문 앞에다가 딱 써붙여놔야 돼.
맞아 아니야. 맨 바닥에서 샀어요. 많이 올랐지. 그리고 많이 올랐지.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 지분 그거 갖다가 이제 조합원 분양 받는데 장인은 조그만 거 20몇 평짜리 받으시려고 했어. 20몇 평짜리 받게 되면 그거 받고 오히려 돈을 조금 받아.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. 근데 또 그날 내가 또 야밤에 쫓아가가지고 거의 장인 막 멱살 잡고 아버님 같이 죽소 아버님 같이 죽어요 우리. 그래서 나는 제일 큰 거 넣자 그랬는데 장인은 또 이렇게 쫄리셔가지고 아버님 제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든 무료든 어떤 훔쳐오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. 근데 어떻게 했냐면 2부에서